좋아! 낭만공장 두근컴 조실장입니다. 350만원 기준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인텔로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고객님하고 통화는 끝났고요. 지금 바쁘셔가지고 일단 저 혼자 짜서 먼저 보내드리기로 했고 SSD는 500기가로 그리고 하드는 없이 가격은 350만원 기준대로 배그용으로 가성비 좋게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요. 깔끔한 블랙으로 원하셔가지고 블랙 앤 화이트 막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인텔 기준이니까 9900 가격 한번 볼게요. 9900 가격이 65만원, 9900KF가 598,000원. 그러면 KF가 훨씬 싸죠. 성능은 똑같은데 내장 그래픽이 없다 인 거니까 인텔 9900KF로 가시는 게 성능은 비슷하고 가격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메인보드는 둘 중에 하나인데 게이밍 엣지라는 제품, 게이밍 이 엣지라는 제품하고 아니면은 그 MSI 거 제가 많이 쓰는 게 저 제품하고 Z390 게이밍 프로 카본 요건데 요 AC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여기에요 이거 근데 이 AC가 없는 프로 카본이라는 게 있어요. 짠! 없죠? 무선 랜이 없는 건데 이 없는 거는 나머지 다 똑같고 무선 랜이 있냐 없냐 그 차이로 가격 차이가 3만원 이상 나요. 결론은 게이밍 엣지랑 프로카본이랑 가격 차이가 9,500밖에 안 난다는 거. 그러면 당연히 요놈으로 가야겠죠. 그리고 메모리를 한번 봅시다. 좀 이따가 그래픽카드 가격이나 뭐 전체적인 금액이 높아질 것 같다 싶으면 9900K를 9700으로 바꾸면 돼요. 메모리는 32기가 필요 없고요. 그냥 16기가만 가도 충분히 게임하는 데는 지장 없어요. 그리고 그래픽카드 2080Ti를 봐야겠죠. 300만원 미만의 조립은 거의 2080 슈퍼가 들어간다고 보면 되고 2080Ti급 가시려면 300 이상 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많이 나가는 제품은 이 트라이프로죠. 아무래도 RGB 뽕맛 때문에라도 훨씬 더 잘 나가고요. 뭐 물론 성능도 좋지만 성능은 1755, 그 다음으로 많이 나가는 게 1770, 성능 좋죠. 요 제품 대신에 RGB 뽕맛은 없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전면이 봐봐요, 밑에 있을 거야.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에서 불이 들어오는 거지 옆면에서 불이 들어오진 않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는 옆면이란 말이야.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는 데는 이 옆면인데 이 옆면에 불이 여기밖에 안 들어와요. 전면에는 막 휘황찬란하게 들어오는데 그래서 트라이프로저랑 비교가 되는 게 트라이프로저는 옆면이 휘황찬란한 거고 기가바이트는 앞면이 휘황찬란한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꼈을 때는 기가바이트가 생각보다 이쁘다기보다 조금 투박하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도 두툼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가는데 지금 보면은 가격대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금액이 올라가도 좀 애매합니다. 그러면은 TI 중에서 좀 가격대 낮은 애를 볼게요. 그 제품 요거 부스트는 1650, 아무래도 그만큼 떨어지죠. 떨어지면서 가격은 166만원. EMTEC 제품인데 플랫 그냥 깔끔해요. 정말 깔끔하죠. 얘로 가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더 낮은 가격 제품을 원하신다면은 벤투스 가면 되는데 벤투스는 2080Ti 치고는 조금 투박하죠. RGB도 없고 LED도 없고 굉장히 투박해요. 그렇다면은 다른 거를 또 뭘 볼까. 뭐 에브가도 괜찮은데 가격 엄청 비싸죠. 갤럭시 거 가면 되지 않느냐 막 이러는데 2080Ti의 이 모델 있잖아요. 요렇게 생긴 모델 갤럭시 정말 비행기 날아갑니다. 소음 부분 생각보다 커요 얘가. 그래서 가격대 낮은데도 불구하고 안 가는 이유가 소음이 생각보다 심해요. 거기다가 80mm 팬 들어가 있는 거라 그만큼 RPM이 빨리 돌아요. 막 1900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80Ti급에서는 최소한 EMTEC은 씁니다. 아니면은 벤투스 가든가. 그러면은 EMTEC으로 깔끔하게 블랙 포함될 수 있게 요렇게 가고 SSD는 9700EVO 플러스 당연히 500기가로 들어가죠. 그리고 하드디스크 없고 케이스는 이제 블랙 앤 화이트 조합으로 할 건데 몇 가지가 있어요. 그냥 나는 그냥 가격도 싸고 그냥 심플하게 가겠다 라고 하시면은 이 L530 블랙이라는 거 가시면 되시고 그게 아니고 나는 펜 좀 팡팡 넣을 거야 그러면 361G라고 에코의 칼리스토라는 게 있어요.
뭐 요렇게 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LO30보다는 조금 더 있어 보이는데 심플하게 갈 거야 라고 하시면은 이 Z300이라고 하는 걸 가면 되고, 이 Z300 왜 화이트냐? 내가 화이트를 눌렀구나. 요거를 가면 되고, 그리고 그 외에 또 블랙 앤 화이트 아니면은 850 이거 있잖아요. 850M 블랙 앤 화이트 느낌이 아니고 깔끔한 블랙인데 RGB까지 나왔으면 좋겠다 요거죠. 요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RGB 느낌 나면서 전체적으로 쿨링 성능 잡아주고, 그러니까 3열 순행 쿨러가 샌드위치로 들어가서 쿨링 성능 잡아주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예쁘게 조합이 되는 거는 요 제품으로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전면에 3열 순행을 달고 샌드위치를 하고 그래픽카드 2080Ti를 박아 넣었을 때 그거를 다 간섭 없이 호환을 해줄 수 있는 게 요 케이스가 유일해요. 그러니까 2080Ti 트라이프로저가 일단 361에 샌드위치를 걸게 되면은 하단에 쿨러도 안 붙을 뿐더러 간섭이 생겨요. Z300은 샌드위치를 불가능하고 LO30도 샌드위치가 불가능해요. 그러면 얘로 샌드위치로 들어가고 RGB 느낌 내면서 깔끔하게 내는 거는 요 제품이 유일하다. 그러면 850M으로 가야겠죠. 그리고 파워는 지금 750FM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단종된다고 하네요. 어제 주문을 넣었었는데 총판에서 재고가 없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얘가 이제 단종되고요. FX 아니면은 이제 GX-750 요 제품으로 이제 변경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격대가 15만원이라 좀 비싸죠. 그렇다면 850W 한번 볼게요. 850W는 18만원. 와,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많이 비싸네. 안텍은 생각보다 불량률이 높고, 슈퍼플라워도 아래 단계에서는 생각보다 불량률 높고, 그럴 바엔 차라리 요 제품 가도 나쁘진 않아요. 그냥 클래식으로 800W 가도 나쁘진 않은데, 전체적으로 지금 TI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한번 그냥 높게 750W 이상 갑시다. 시소닉, 안텍, 슈퍼플라워, 커세요? 요즘 파워들이 워낙 다들 잘 나오기는 하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게 불량률이 높은지 알아요. 알기 때문에 안 파는 게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조립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냥 좀 비싸더라도 FM이 재고가 없으니까 FX로 들어가겠습니다. 뭐 GX로 넘어가면 GX로 가면 되고, 그 다음에 쿨러 FRD-360 3열 순행 쿨러 들어갈 거고요. 가성비 좋은 걸로 들어갈 거고, 금액대가 남아 돌면은 크라켄으로 가도 되지만 크라켄은 30만원, 얘는 8만원이에요 가격 차이가 너무나. 요 제품으로 가고, 502 쿨러라고 있어요. FR502. 요 제품이 케이스에 들어가 있는 쿨러랑 똑같거든요. 케이스 전면에 순행 쿨러, 샌드위치로 3개가 들어갈 거고요. 상단에 비어있는 2개 더 추가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총 수량은 5개. 가격은 323만원. 요청을 해주셨던 거는 350만원이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바꿀 게 뭘까요? 바꿀 건 뭘 것 같아요? 성능 올려야지, 성능. 2080Ti에서 얘가 EMTEC 거가 성능 자체가 1650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같은 2080Ti급에서도 등급이 나눠진다라는 건데, 최상급 모델, 상급 모델, 중급 모델, 하급 모델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는 건데, 지금 보시면 벤투스가 1545예요. 하급 모델이죠. 얘는 어떻게 보면은 EMTEC은 1650은 중상급 모델이라고 보면 되는데, 1770, 1750 그 정도 보게 되면은 요걸로 1755 상급 모델. 그럼 최상급 모델은 뭐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최상급 모델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설명이 필요 없는 그래픽카드 특급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걸 하게 되는 건데, 성능 자체는 보면 부스트가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여기에 탑재되어 있는 쿨링 솔루션이나,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오버클럭을 한 번 더 알 수 있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끝판왕이라고 보면 되고, 개인적으로는 트라이프로저급만 돼도 게임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 없는 최상위급 모델이에요. 그리고 이 케이스가 샌드위치도 받쳐주니까 제일 길어요, 지금 얘가. 짠! 327mm예요. 진짜 간당간당하게 딱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참고하셔서 고르셔야 되고, 이렇게 하시면은 335, 여기서 15만원을 더 어떻게 써볼까? 라고 생각을 하면은 마땅히 없습니다. 여기서 15만원 더 투자한다고 해서 성능이 우악 좋아지지도 않고요, 우악 이뻐지지도 않고요, 결론은 여기서 마무리.
깔끔하게 여기서 끝내야 돼요. 350 이상 올라가는 거에는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335만원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견적은 이렇게 나왔고요. 335만원에 9900KF 들어가고 인텔 기반으로 메모리 성능 3200 속도 그리고 그래픽카드 최상위로 들어가고요. 케이스 깔끔하게 RGB 느낌하고 쿨링 성능 좋게끔 잘 짜여진 견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근이었고요. 이 견적을 구입하시고 싶으시다면 www.jogun.com 또는 이쪽에 전화번호나 카톡으로 문의주세요. 컴퓨터에 대한 정보나 호환 문제까지도 세세하게 체크해서 말씀드리니까 구매 문의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뿅!